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출사표를 던졌고, 많은 언론들은 이재명 대표의 출사표는 거의 대선 출마 선언을 방불케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것이 대선 출마 선언이라고 한다면 저로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 거짓과 무지에 가득 찬 그런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얘기들을 그동안에도 많이 전해드렸고, 특히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제가 비교적 호의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해설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재명 대표가 충분히 공부가 되어 있지 않은데, 언제쯤 좀 조용히 앉아서 대표 출마하지 말고, 당은 좀 맡겨놓고 조용하게 공부를 좀 하는 기회를 갖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몇번 권해드렸습니다만은, 뭐 전혀 그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당을 손을 놓으면은, 누가 당권이라도 빼앗아가고 자기가 그나마 이 말하자면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법률적 문제에 따라서 자기 신변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불안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 이재명 대표의 출사표를 보면 굉장히 나름대로는 신경을 써서 뭘 이런 걸 하는 것 같은데. 신경을 써서 굉장히 온건한 그런 얘기들을 주겠습니다. 근데 그 약간의 그저 위선적이고 거짓말이고 택도 없다. 이런 얘기를 말하자면 지금 당은 정청래한테 맡겨놓고 정치가 엉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책임 문제부터 해결을 해라 하는 얘기를 먼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그 정치적인 문제를 빼놓고 나서도 어제 이재명 대표가 한몇 가지 얘기 중에 신성장 동력을 갖춰야 된다. 국가가 AI 기반 전력망을 확충해야 된다. 이런 뭐 소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했습니다. 소위 이제 먹산이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먹고 사는 것 외에는 무슨 이데올로기가 있겠는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바로 이데올로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하고 이데올로기 문제하고는 별개다 이렇게 착각하는데 그게 그 웃기는 착각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먹고 사느냐? 어떻게 해야 경제가 성장하고 자유롭고 번영하는 국가를 만들겠는가 하는 것이 이데올로기거든요. 먹고 사는 게 이데올로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무식하게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려고 할때꼭 그런 얘기를 해요. 먹고 사는 거하고 이데올로기하고 관계없다. 무슨 터무니없는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먹고 사는 것이 바로 이데올로기다. 그 하나 좀 적어주세요. 먹고 사는 것이 이데올로기다. 먹고 사는 게 이데올로기지. 딴게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먹고 사는 방법 문제. 예를 들어서, 지금 임금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 다 이데올로기잖아요. 최저임금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 다 이데올로기라고. 제가 어제 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분이 정말 골 때린다. 이런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골 때리냐? 신재생 에너지는 산불입니다. 불안전하고, 안정되어 있지 않고, 불안정하고, 불충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를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까지 사막을 어마어마하게 끼고 있다든가 이런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제처럼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하루 종일 흐리다. 태양광 안 되죠. 예? 바람이 엄청나게 몰아붙인다. 그 풍력 안 되거든요. 풍력은 바람이 많이 불어도 안 되고 안 불어도 안 돼요. 그 태양광이라든지 그 풍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존의 에너지가 있고 그 에너지를 말하자면 보완해주는 보완적 상황인 보완적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그 보완적 에너지도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태양광도 하고 풍력도 해야 되지만 에너지의 기본 백본을 태양광과 바람으로 할 수는 없죠. 어제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서 많은 지역의 주민들이 태양광과 바람 이런 걸 풍력 이런 걸 팔아 가지고 돈도 벌고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한민국의 기본 에너지의 백본을 태양광과 풍력으로 깔 수는 없다. 태양광과 풍력은 불안전하고, 불안정하고, 불충분한.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독일 같은 나라들도 태양광 이런 걸할 때에도 백본으로 쓴다. 태양광, 예를 들어서 흐리면 어떡하냐. 흐린 날을 대비해서 예를 들어 기본 에너지망은 깔고 보완적으로 한 보완제다. 그 자체가 충분한, 완전한, 안정적인 에너지가 될수 없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를 새로 해라. AI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AI 시대가 되면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기본 사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의료, 기본교육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기본교육은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더 이상 어떤 기본교육이 필요해요? 기본교육은 하고 있으니까 기본교육 빼고 그럼 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의료가 남아요. 기본의료? 이거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본의료 이것도 빼야 되겠네. 뺍시다. 이재명 대표님, 기본의료 이거 빼야 안 되겠어요? 그죠? 우리나라만큼 의료가 기본의료가 잘 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빼십시다. 그리고 기본 교육 이것도 빼십시다. 기본금융? 아, 이거 곤란한데요. 기본금융은 그 파판드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파판드루 기억하세요? 유명한 그리스 포퓰리스트죠. 그 파판드루가 개판을 쳐놓아가지고 그 후유증이 길게 남아서 한 세대가 지난 다음에 그리스가 부도가 나. 말도 못하는 참담한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그리스가 주 6일째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빠빤드루, 할아버지 빠빤드루가 한 얘기가 기본금융이에요. 이재명 대표님. 할아버지가 한 얘기가 빠빤드루예요. 빠빤드루가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바로 마침 앞에 은행이 있었어요. 그 빠빤드루가 이렇게 저 은행에 우리의 돈이 있다. 저 은행에 우리의 돈이 있다. 갇혀 쌓여 있다. 예, 글자가 좀 틀렸어. 저 은행에 우리의 돈이 쌓여 있다. 빠빤드루입니다. 그리스 대통령. 갖다 쓰자. 왜 우리 은행에 우리의 돈이 있는데 못 갖다 쓰냐? 그 우리의 돈 아닙니다. 이자를 내는 사람의 돈이에요. 이자를 낼 자격이 있는 사람, 이자를 낼 능력 있는 사람이 갖다 빌려 쓰는 거예요. 은행은 우리 거냐고요? 아닙니다. 은행은 주주권이죠. 저 은행에 우리의 돈이 쌓여 있다고 얘기한 게 빠빤드로. 그 거짓말이잖아요. 결국 그리스 망했잖아요. 그리스 구제금융 받고 남아있죠. 그 다음에 기본주거. 기본주거 얘기 좀 드릴까요? 기본주거가 제일 잘돼 있는 나라가 스웨덴입니다. 국가에 쌓여 공공주택을 지어서 국민들에게 나누어 주죠. 그런데 스웨덴은 스톡홀름 같은 아주 SOC가 잘돼 있는 나라도 스웨덴에서 집을 구하려면 30년씩 걸립니다. 좋아, 봐줍시다. 강남 같은 좋은 지역은, 예, 뭐, 궁스텐인가 하는 그런 좋은 지역은 빼고. 그래도 한 20년 걸려요. 스톡홀름에 있는 집을 살려면. 우리도 그렇게 할까요? 그 기본주거의 결과입니다. 기본주거? 땅이, 주택이, 부동산은 국가 소유인 중국, 싱가포르가 기본주거죠. 그렇잖아요. 그 기본주거 하십시다. 싱가포르 집값이 얼마나 비싸요? 중국 상해 집값이 얼마나 비싸요? 스톡홀름에 집 살라 그러면 수십 년을 기다려요.
수십 년을 기다리고 매년 오릅니다. 근데 매년 올랐어. 매년 2%씩 오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하여튼 어떻게 하는지 무척이나 올라요. 스웨덴은 임대료를 단체 협상을 해서 합니다. 단체 협상. 그러니까 집주인 단체가 나오고 그 임대받은 세입자가 단체를 만들어서 그 단체끼리 협상을. 그럼 안 오를 것 같죠. 무지하게 오릅니다. 무지하게 오릅니다. 스웨덴 부동산 가격은 세계적으로 비싼 거로 유명합니다. 이사 거주 이전의 자유가 사실상 없습니다. 왜? 어느 지역에 이사를 가려고 하면 그 아파트 주민들이 대표단, 말하자면 노조 사무실이 있거든요. 아파트 주민 대표단 사무실. 거기 가서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 싫어. 그러면 못 가는 거. 뭐 어디, 뭐 하소연할 길도 없어요. 재판을 붙어야 되겠죠. 그래 되면. 그런 사회를 만들랍니까? 어디 가서 입주를 하려고 하면 독일 같은 데 좋죠, 뭐. 임대인이 힘좀 쓴다는, 임차인, 빌리는 사람이 힘좀 쓴다는. 그런데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내 임차의 기록, 내 임차 기록을 다 적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주인한테. 내가 전세를 어디에, 월세를 어디에 살았고, 월세를 내는 날한 번도 어긴 날이 없고, 내가 월세를 내는데 몇 번씩 뭐 제대로 못 내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지금요, 어제 기자들의 질문에 이재명 대표가 종부세 문제가 많다, 시인을 했습니다. 그 누가 만들었어요? 민주당이 만들었어요. 없애야 될거 있죠? 종부세. 기본주거, 이거 없애야 될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 기본에 꽂혀가지고, 종부세 문제가 많아서 이제 없애야 되겠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도 없애야 될게 많아요. 기본소득도 그렇습니다. AI 시대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므로 누가 그래요? 아니, 누가 이재명의 머리에다가 AI 시대는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거짓말을 넣어 놓았나요? 언론들이 쓰죠, 막. AI 시대 일자리가 없어지고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스위스 경제 포럼에서 그런 얘기를 했고. 그건 언론용이죠. 언론용. 우리나라가 AI 때문에 일자리 없어집니까? 아니죠. 우리나라는 로봇 활용도가 세계적인 나라입니다. 거의 세계 아마 탑3 안에 들어갈 겁니다. 로봇은 뭐, 말도 못하게 우리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로봇,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로봇 때문에 없어지나요? 아니죠. 로봇으로 만들기 때문에 현대차를 미국에도 팔고 세계에도 팔고 지금 현대차 파는 거예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가면 날아다니는 로봇밖에 없습니다. 공중에서 막 왔다 갔다 하죠. 로봇밖에. 사람이 없습니다. 일자리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삼성전자 저 노조 지금 데모하는 거 보십시오. 많이 고용하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납품업체, 트리클다운이 있느니 없느니 얼마 전에 어떤 어리석은 자하고, 예? 이병태 교수하고 토론하는 거 잠깐 보다 말았습니다만은, 그 어리석은 자는, 예? 계속 바보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한국은 로봇 사용이름, 트리클다운이 있네, 없니? 트리클다운이 되니까 삼성 납품업체들이 그렇게 많고 현대차 납품업체들이 그렇게 많죠.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 경제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그동안에 무식한 민주당에 의해서 도그마화되어 있는 몇개 공식 가지고 지금 출마의 변을 삼아서 그걸 가지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대통령을 합니까? 그리스 빠빤두르처럼 하려고요? 북한의 김정은처럼 하려고요? 북한의 김일성이나 김정은, 정일위처럼 하려고 그럽니까? 아스지요. 택도 없죠. AI를 하면 일자리가 없어질 거라고 어떤 바보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요? 안 그런 것 같은데요. 마침 어제 이병태 교수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와서 같이 공부를 잠깐 했잖아요. AI는 일자리를 파괴하는가 한번 보시죠. AI는 일자리를 파괴하는가. 그 일자리를 파괴한다고 막 주장을 해요. 미국 일자리 47% 없어지고, 영국 일자리가 38% 없어지고, 아, 35%가 없어지고, 이거 뭐, 프레이 앤 오스본이라는 정신 나간 좌파학자가 만든 거예요.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도 그런 얘기를 했고, OECD도 그런 얘기를 했고, 일자리가 30, 47%, 38%, 9%가 없어진다. 아닙니다. 지금 이 왼쪽 그림은요, 어제 그 시간이 짧아서 금방 넘어갔습니다만은, 자동차와 조립 라인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폭발적으로 생산성이 높아졌어요. 생산성이 수직으로 상승했어요. 오토모빌, 자동차가 나오고 생산 조립 라인이라는 게 만들어졌어. 컨베이어 벨트 이런 게. 그 당시 개념으로 따지면 그게 이제 AI 같은 거죠. 전자동 막 조립 라인으로 쫙 걸러가는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란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올라가거든. 그 일자리가 없어졌습니까? 오른쪽 보세요.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나잖아요. Unemployment rate. 이 말하자면 실업률이에요, 실업률. 실업률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실업률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추세적으로 떨어지잖아요. 생산성이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예를 들어서 전기화 나오고, IT 붐이 나오고, 일자리가 오히려 실업률이 떨어진다. 어디에 실업률이 생겼어요? 실업률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집니다. 독일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죠. 미국도 떨어지고. 길게 보면 다 떨어집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세계 최고입니다. 그 일자리 실업률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잖아요. 아니, 누가 AI 시대가 되면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바보 같은 다보스 포럼에 다니는 최태원 같은 인간이나, 예? 인간이라 그래서 미안합니다만은 최태원 같은 SK그룹 회장이나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나는 그최 회장이 그 다보스 포럼에 왔다 갔다 한지 오래됐거든요. 다보스 포럼은 무식한 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럴듯이 우리는 공부하고 있습니다를 세계적으로 자랑하고 싶은 그런 허영의 전시장이죠. 기만의 전시장이고 그런 데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런 데는 지식이 없습니다. 일자리 없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제 종부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없어져야 되는 법이 또 있습니다.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법 중에 없애야 되는 법, 소위 임대차 2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2년 계약을 하고 또 2년을 연장해서 계약 갱신 청구권이라는 소위 임대차 계약, 2년씩 계약에서 4년까지 있을 수 있다. 또 계약 갱신을 할때 5%씩 올릴 수 있다. 연 5%씩. 그 임대료 상한제죠. 임대차 상한제. 말하자면 임대차 계약 갱신제. 이게 임대차 2법입니다.
그 종교성 안에 없앨 게 아니고 이것도 없애야 돼요. 지금 그 이재명 대표는 어제 경제가 중요하다,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 이랬는데 정신 좀 차리세요. 예? 정신 좀 차리라고. 지금 국회 민주당이 어떤 법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뭐 나는 윤석열 탄핵이라든가 뭐 검사 4명 탄핵 이런 거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건 도둑놈이 몽둥이들로 설치는 격이니까 그건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지금 국회에 어떤 법이 나와 있냐고. 양곡관리법? 그 이재명법 맞죠? 그 농업 완전히 죽이는 법이잖아요. 양곡관리법? 그 농산물 가격 안정법? 떨어지면 사줄게 하는 거. 포퓰리즘이지. 그게 무슨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게 먹산이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온 농촌의 농협 조직이 지금도 농촌을 다 부패하게 만들어요. 농협이 얼마나 농촌 사회를 파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농업회사, 상위법, 회의소법이라고 또 만들어서 전국의 이중조직, 삼중조직을 또 만들려고 그래. 그렇잖아요. 예? 또 만들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갈래? 대한민국 농촌을 어떻게 만들어가려고 그러냐? 온 산업을 죽이는 법이란 법은 다 만들어요. 꼴목 상권 규제법, 무슨 규제법, 규제법 다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제대로 된게 되냐? 지금 예를 들어서 꼴목 상권 보호한다고 보호가 되냐 이거? 쿠팡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냥 가서 꽂힌다 중앙에서. 예? 알리, 테무 이런 것들이 온 집에 만 원짜리까지 가서 꽂힌다 이거예요. 알리, 테무 이거 하나 가지고 만 원짜리까지 가지 집에 가서 꽂히는데 그 낡아빠진 유통산업 보호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 맞아요, 아니에요? 그 낡은 법이 지금도 있다고. 그법 누가 만들었어요? 그법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이 만들었다고 먹고 살자고 그래요. 먹고 삽시다. 부디 제발 좀 먹고 삽시다. 근데 무슨 그런 법을 국회에 지금 대기 중인 게, 예? 전부 그런 법들이에요. 얼마나 그런 법들이 많은지 한번 찾아볼까요? 예? 또 얼마나 법이 많이 나왔는지. 이번 국회 민주당 의원들은 신났어요. 신났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이 1610건입니다. 여기에는 보면 노인복지법, 뭐, 별별 법이 다 있어. 별별 법 개정안이 다 있다. 예? 이건 모른 척하고, 이거는 모른 척하고 하는 겁니까? 이거 모른 척하고, 리즘? 먹고 사는 게 이데올로기보다 더 중요하다? 아니, 정당에, 저는, 이거는 거의 거짓말이거나 현실에 귀를 닫고 있거나 이런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버릇이 어제도 또 도진 거거든. 입만 열면 거짓말이잖아. 먹고 사는 점, 무슨 먹고 사니즘 얘기를 하느냐? 지금 먹고 사니즘이라고 얘기한 몇 가지 다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다 지금 제출되어 있는 법들은 어떤 법들이 제출되어 있느냐? 그게 무슨 먹고 사니즘이에요? 나라 경제 파괴법이지. 포퓰리즘 법이고.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종부세에 이어서 임대차 보호법 이런 거 악법 만들어 놓은 것부터 걷어내자 그러세요. 그게 먹고 사니즘. 악법 만들어 놓은 거 걷어내자. 여야 합심해서 악법 만들어 놓은 거, 대한민국을 질식시키는 거 걷어내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악법에 악법을 더해가지고 어디에 가서 무슨 악법이 있는지도 모른다고. 지금 인천공항공사가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우리는 나올게, 자유구역 안 할게, 이러고 있습니다. 예? 아시죠?
인천공항공사가 인천국제공항이 세계적인 공항이잖아요. 그 세계적인 공항이 인천자유경제센터 안에 있습니다. 인천자유, 경제자유구역 안에 있는데, 우리 경제자유구역으로 안할 테니까 우리 좀 빼달라 이러고 있습니다. 자유구역이 되어봤자 규제가 달라질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인천시의 일반 규제도 받고, 또 경제자유구역의 규제를 이중으로 받는다. 우리 좀 빼달라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모든 기업이 숨이 막혀 한다고. 유통산업에 알리, 테무, 샤힌 이런 게 나와가지고 만 원짜리까지 새벽 배송을 하는데, 무슨 낡은 규제를 들고 앉아가지고 그게 먹고 산 이점이잖아요. 무슨 정청래 시켜가지고 별 더러운 짓을 다 하고 있으면서. 정청래 시켜가지고 온 정쟁이라는 정쟁은 다 먼지 한 톨까지 모두 세상을 어지럽히고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놓고 나는 뭐 경제가 중요해. 먹고 산 이점이야. 라고 몇개 얘기한 그것도 거짓말이야. 지금 국회에는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악법이 정말 말도 못하게 그물망처럼 짜여져 있는 게 눈에 안 보이나요? 아니, 그래가지고 대통령을 하시겠다고요? 그 윤석열이보다 나을 게 뭐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보다 나을 게 뭐가 있냐고. 하나도 없죠. 겨우 한다는 게 지금 뭐 전력망, AI 전력망, 기본소득, 말도 안 되는. 예? 그렇습니다. 그 정신 차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나라 살림이 유지가 안 됩니다. 기본소득이요? 지금 보세요. 윤석열은 그래도 국가 재정은 지키자는 사람입니다. 이거 보세요. 5월달 나라 살림, 5월달까지, 예? 적자가 74조 4천억입니다. 74조 원 적자입니다. 올해도 또 세금, 대폭 안 거치거든요. 왜? 온 규제의 첩첩망이 둘러싸고 있는데 무슨 장사가 되겠어요? 법인세, 부가세 다 떨어지죠. 지금 제가 계속 요즘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민주당이 말하자면 최저임금을 다락같이 올려놓았잖아요.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을 시간당 만원, 거의 9,000, 지금 860원인가요? 만원까지 올려놨잖아요. 전 자영업과 중소기업이 지금 다 죽을 지경이거든요. 법 위반한 사람이 500만 명이에요. 그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주휴수당까지 합치면 500만 명에 해당이 된다. 그런 거 만들어 놓고 미안하지도 않아요. 지금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 놓고 지금 나라 살림이 이렇게 뻥뻥 나가 떨어지고 있는데 또 기본소득 하자고요. 또 기본 주거하고 다 하자고. 은행에 있는 돈이 우리 돈이다. 25만 원씩 나눠 가지고 은행에 있는 돈도 싸게 하자. 우리 돈이니까. 그게 기본 금융이잖아요. 지금 나라 74조 원 적자입니다. 74조 원 적자. 이번에 민주당이 국민연금 받는 거더 올리자고 주장했잖아요. 44%까지 올리자고 주장했죠. 지금 참 제가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는데. 예? 이재명 대표,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국민연금은 노무현 대통령이 개혁해 놓은 거거든요. 그때 그 예? 달달 다리를 깐족깐족 그리고 참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아무 얘기나 주워 삼키는 유시민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했잖아요. 예? 그 노무현 대통령이 유시민을 데리고 야 이거 안 되겠다 국민연금 이대로 둘 수는 없지 않나 해가지고 70% 받도록 한 거를 생애소득의 70% 받는 거를 40%까지 내리도록 해놓은 거거든요. 내는 거는 예? 9%까지 내게 하고 받는 거를 확 줄였습니다. 70% 받도록 하고 받는 거를 예? 40%까지 줄이도록 해서 그 70%가 지금 쭉 떨어져서 지금 42.5 정도까지 와 있는 겁니다. 지금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게 노무현 대통령 때 개혁을 한 거예요. 그거를 지금 먹고사니즘 이재명 대표가 도로 올려놓은 거예요. 44%로. 도로 올려서 하자 그러니까 윤석열이라고 하는 경제에 대해서 정말 이재명 대표만큼이나 경제가 뭔지도 모르는 분이 앉아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내년부터는 이제 국민들이 돈을 더 내야 되거든요. 9%에서 13%로 올리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국민연금 이거 모수개혁만 가지고는 안 된다. 내고 받는 이 숫자만 개혁해가지고는 안 된다. 공무원연금 여러 가지 다 때려엎어가지고 전체적인 더 크고 본질적인 개혁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국민연금 계약을 무산시켰습니다. 그 국민연금 개혁의 무산에 이재명 대표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또 적어도 40%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걸 44%로 더 올리는, 더 주자는 주장을 한 이재명 대표입니다. 자, 이거 오늘 아침 기사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 오늘 아침 기사입니다. 국민연금 2027년이면 언제입니까? 3년 후입니다. 이건 이재명 대표가 만일에 대통령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임기 중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보험료 수입만으로 연금보험금을 내줄 연금급여 지출이 감당이 안 돼서 적자로 돌아서는 첫 해가 바로 예? 운 좋아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27년에 맞을 운명이라고요. 이게 누구 얘기냐고요? 국민연금연구원입니다. 그럼 보험료 수입만으로는 그해 연금 나갈 거를 충당을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이 이제 그동안 거둬놓은 이제 적립된 기금들이 있죠. 그 적립된 기금들이 그래도 주식 채권 투자에서 벌어놓은 돈이 있고 벌어들일 돈이 있으니까 그 돈으로 주는 겁니다. 보험료 수입만으로는 안 된다. 보험료 수입은 이미 적자로 도는 겁니다. 2027년이 되면. 근데 무슨 기본소득에 뭘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 개혁을 어제그제 부결시키고 받는 돈을 더 늘려서 44%를 받도록 해줄게 라고 했던 분이 지금 와서 무슨 먹고 사니즘이 걱정된다고 그렇게 예? 근엄하신 얼굴을 하고 거짓말을 하시냐고요. 그 거짓말 아닙니까? 그 인격의 위선성을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어제그제 국민연금 개혁 못하게 한 거 아닙니까?
온 국회 제출된 법은 반시장법이고 무슨 뭘 엉망으로 만들어서 경제를 망치는 법들이 거듭하고 종부세, 임대차 보호법, 부동산시장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가만히 보면 이재명 대표는 그나마 공부도 안 해요. 공부를 안 하니까 이런 틀린 얘기를 마구마구 하고 계시다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국민을 이끌고 뭘 해보겠다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예? 먹고 사는 문제하고는 이데올로기하고 관계없다. 먹고 사는 게 나의 이데올로기다. 아닙니다. 어떻게 먹고 사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지금 이 기사 보세요.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만으로 연금급여 지출 감당이 안 된다. 적자를 본다는 거예요. 적자다. 모골이 송년하지 않습니까? 모골이 송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분이,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그런 식의 거짓말에 가까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법안은 엉터리 법안을 산더미처럼 만들거나 만들고 있고, 정청래 시켜가지고 온 더러운 정치 분쟁은 다 하고 있고, 그러면서 자기는 고고한 척 하면서 나와가지고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고 거짓말하고 있고, 무식한 얘기하고. 기가 차지 않아요. 네.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께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충고를 드리면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주변에 있는 분들도 가만히 하는 거를 보면 그게 깊이 있게 현실 문제를 고민하고 대안을 갖고 이런 분들이 아무도 없거든요. 삭막합니다. 제가 가만히 쳐다보면. 그러니까 뭐좀 안다 싶은 분들이 요소 요소에 있거든요. 그 아는 사람들을 모셔다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대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무슨 대표를 하겠다고. 감옥 문제는 하늘에 맡기고, 감옥에 갈지 안 갈지 나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윤석열류를 정치를 사법으로 만드는 정치의 사법화에 참 투쟁해온 사람입니다. 투쟁이라는 말이 웃기는 말입니다만은, 정치의 사법화에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감옥에 가느냐 안 가느냐는 것은 그건 뭐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니고.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공부를 너무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걱정할 일이죠. 공부를 너무 안 하고 있다. 공부 좀 하시기 바랍니다.